오늘 그 법사위원장실에서 박주민 민주당 간사와 저희 국민의힘 간사 간에 그 합의한 내용이 있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. 김호수 검찰총장이 검수완박법은 헌법 위반이고 검찰이 가지고 있는 6대 범죄 수사를 박탈하면 결국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하면서 연일 국회에 와서 검수완박법의 문제점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이 법안 추진을 하지 말아달라는 요청을 하였습니다. 게다가 어제 그 박가원 위원장에게 직접 국회 법사위에 출석을 해서 본인이 설명할 기회를 달라고 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. 오늘 박주민 간사와 그와 관련돼서 깊이 있는 논의를 하였고 다음 주 월요일 시간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만 오늘 민주당이 발의하기로 예정되어 있는 검수완박법에 대해서 김호수 총장이 법사위에 출석을 해서 그 입장을 밝히는 것에 대해서 합의를 했습니다. 월요일날 법사위 전체회의가 열리고 현안 질의를 김호수 총장을 상대로 할 예정입니다. 시간만 정해지지 않았습니다.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박강원 법사위원장도 다 동의를 하셨고 오늘 출석 요구서를 보낼 것으로 생각됩니다. 박광훈 법사위원장께 참 감사하다는 말씀을 좀 전하고 싶습니다. 위원장님께서는 여야가 합의하면 위원회는 열어야 된다. 이 태도를 지금까지 견지해 오셨고요. 오늘도 굉장히 열린 사고로 받아주셨습니다. 그래서 월요일 날 확정이 됐고 여야 간사가 언제 시작할지 시간만 조율하기로 했습니다. 검수완박법은 검찰의 중대수사 기능을 없애겠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거는 중요한 사안이고 더불어민주당 혹 혼자서 뚝딱 해치워버릴 수 있는 사안이 절대 아닙니다. 검찰총장이 국회에 나와서 의견을 개진하겠다라고 한 만큼 국회는 발언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을 열어야 합니다. 오늘 민주당이 검수완박의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제출을 하겠다고 합니다. 당론부터 채택을 하고 부랴부랴 지금 법안을 만드는 것 자체가 졸속 입법이라는 지적을 다시 한번 합니다. 이 법이 제출이 되면 그 법사위원들은 뭐 주말을 이용해서 꼼꼼히 또 검토를 하고 월요일 전체 회의에서 이 법안의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할 것입니다. 다시 한번 민주당에 요청을 드립니다. 이 70년간 이어온 형사소송법 체계를 뜯어고치는 이 개정안은 절대로 졸속 처리돼서는 안 되고 강행 처리돼서는 더더욱 안 됩니다. 그 피해는 고로시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고 적법 절차에 따라서 충분한 논의와 토의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. 이상입니다. 혹시 뭐 질문하실 거 있으면 질문하시죠.